이제 문구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iJoker, DAC가 다이렉트 어태치 뭐시였나요?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이어서 서버 이제 옮길 겁니다. 서버 실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번에 보셨던 그 장비들 모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러 갑시다. 네, 저번에 설치했던 서버 그대로 있고 원격으로 그때 뭘 하려다가 네트워크 나가버렸어요. 어차피 이거 서버 이제 입주시키면은 원격으로 KVM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다운이 돼도 원격으로 막 키고 막 할 수 있대요. 서버 기가 막힌데. 그리고 이런 일반 PC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정기적으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가 나가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이 친구들은 항상 살아있을 수 있게 유지보수 가동 시킬 겁니다. 일단 서버 를 내려야겠죠? 아이, 반갑습니다. 여기가 저희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서버용으로 쓰는 곳이 아닌데 여기가 이제 대여한 공간, 밑에 위에 대여한 공간이고, 이전 영상에 추가했던 스토리지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서버 렉이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토리지 서버를 박을 거고, 여기는 편집 컴퓨터들과 그 친구들을 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지 서버를 싹 다 밑에 두면 좋겠지. 솔직히 얘는 렉에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넣으려고 하면 뽀유를 차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효율이 구리죠? 그래서 이 남는 공간이 여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냥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외부망 러우터가 그냥 에이수스 1기가 지원되는 공유기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이 10G 내부망이 여기 내부망이 구성이 되는 거고, 밑에 이 10G 스위칭 허브에서 밑에 라우터들에 연결을 해가지고 외부망까지 10G로 일단은 연결할 겁니다. 일단은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는 이제 지빅입니다. 원래 지빅이라고 따로 이제 포트에 광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이거 쓰고, 여기다가 케이블을 별도로 광케이블 BC 하는 걸 연결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약간 랜 케이블 마냥 된 그런 거다. 이제 막 구부러져도 되고 막, 왜냐면 광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지빅이 그냥 아예 포함이 돼 있는 형태라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지빅을 이제 빼서 딴 데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지 놔둘 거고, 밑에 이제 자리에 컴퓨터 꽂고 PC 두 대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은 렉에 들어가는 형태의 케이스로 조립을 할 거라서, 왜냐면 나중에 진짜 렉에 전부 다 입주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 친구를 그냥 꼽는 게 편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훨씬 더 낮고, 아무튼 그럴 겁니다. 일단은 여기를 저희는 이제 치우고, 짜잔. 뭐죠? FS 거 스위칭 허브를 이제 스위칭 허브니까, 여기 스위칭 허브를 보통 내리 위에다 두셔. 그쵸. 그쵸. 저는 미적 감각. 여러분, 아직 설치 중인데 이제 케이블들을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개 쓸 거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 여러 개 쓸 건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 연결된 케이블이랑 반대쪽에 몇 미터 진하게 연결된 친구들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주기하면 뭐 합니까? 그 빨간색 여기 돼 있는 거 그거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쓰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프린터가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 거 있는 줄 몰랐는데, 프린터기입니다. 라벨 프린터기.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막 뽑아가지고 막 쓸 수가 있다. 아까 봤는데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뽑을 건데 문구를 뭘로 할 거냐? iJoker, DAC가 다이렉트 어태치 뭐시였나요? 어태치가 이거 맞나? T 빼야 되나? 맞죠? Attach. 붙이다. 1기가 망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 사용하려고 이렇게 연결을 해둔 상태고, 나머지 하나는 스토리지 서버 업그레이드한 거에 1G 연결해서 문제 있거나 했을 때 복구하는 그 복구 종합 세트 같은 그 1G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트가 지금 총 3개. 나중에 PC 근데 2대를 더 추가를 할 예정이라서 살짝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스위치 허브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일단은 쉽지만 됐고, 서버실에는 맞지 않는 PC입니다. 엄청 화려한 얘들도 나중에 렉 케이스로
싹 다 바꿀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렉이 그냥 박아두면 그냥 하나 쓱 뽑아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하고 이제 스토리지 서버까지 연결해서 킨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하고 외부망 시키가 터지는 거 봐야죠. 속도 테스트. 아무튼 셋업 싹 다 끝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리스가 2기가가 나오네요. 아니 오케이, 아주 스무스하게 되겠네요. 지연 시간 1ms. 이야, 이게 외부망이다. 야, 야, 쉽지. 여기서 써보네요. 핑이 2ms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로 추적 보임 0mm. 최대 핑 3, 편차 0.13. 야, 거의 이제 키보드 반응 속도 테스트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한국 저기 있는 KT망을 갔다 오는 건데 키보드 반응 속도 제일 이제 최상급 수준 마냥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지금 일단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하고 있는 게 PC들 IP가 이전 라우터들 쪽에 다 싹 다 IP 셋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걸 지금 새로운 라우터에서 IP 새로 할당받아서 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싹 다 수동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 할당을 해주고 나면은 지금 외부망이 전부 다 접속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적인 셋업이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은 파색으로 접속을 해서 셋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일단 수동으로 셋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컴 마지막 컴퓨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KT망 터지는 건 아까 10G가 나온다. 뭔가 지금 야식거리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아마 제 테슬라 방방이의 파워가 좀 세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닌가 친구들이. 약간 섞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어차피 다시 풀 만들어야 되네. 아, 그렇네. 이제 헬스도 뜨고 여기 이제 볼츄얼 아까 저희 지금 보던 화면을 가상에서 볼 수 있고 저걸 지금 런치에서 들어가면 그대로 저 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살리실 수 있다 직접. 확실히 쓰기가 안 나오네요. 그냥 하나분 속도 수준? 됐네요. 됐네요? 네. 와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친구다. 과연 확실히 쓰기가 쟤는 8개라 4K는 얼마나 나오려나? 오, 비슷한 수준. 유튜브 영상 업로드입니다. 120기가 사실상 실제로는 2분이면 돼야 되죠? 풀 속도라면 저희 일단은 50분 남았다고 뜨고요. 속도가 기가로 안 올라갑니다. 매우 매우 슬프네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끝났다. 진짜 끝났고요. 지금 3시 새벽 3시 온 지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뭔가 하려면 이제 금방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할 게 LACP 하는 거랑 그러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아, 제가 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